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아, 할렐루야. 이거 안 해?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주시나 봐요. 이거? 아 이게 옷 같는데. 김동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김동일입니다. 네. 네. 벌써 저희가 15회째입니다. 네. 갈수록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요. 매일 할 때마다 10만 명 이상이 쭉 봐주고 계시네요. 그랬을 때 우리 뉴탐사의 신도들은 요건 더 그 바이럴 자기가 바이럴을 했다 뭐. 조회수 조작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이 조회수 조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초반에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한 3분 4분 정도 영상이 나가면 음악이 좀 흘러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대기 인원이 뭐 예전에는 많아봐봐야 200명 300명이었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2000명 3000명 가까이 막 그래요? 대기원이 붙어요. 오. 그러다가 방송이 딱 시작되게 되면 다시 쭉 떨어져갖고 다시 0명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오. 그게 이유가 뭔가를 좀 알아봤더니만 동접자가 0명으로 네. 그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네. 뭐 2000명 3000명 정도가 들어왔다가 제가 매달 방송 9시 시작하잖아요. 네. 동시에 추천 알람을 딱 누르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영상 자체를 추천 안 해줍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 구독자 중에서 열린공감TV 구독하신 분들이 그날 영상 올라온 거를 새로 고침을 한 30분 해보세요. 맨 위에 8개 상단 있잖아요. 네. 보통 안 올라와요. 아. 과거 옛날 열린공감TV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올라오고 예. 최근 거 올라오지 않아요. 예. 그게 추천한 람이 조직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구글 측에다가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고리즘 이렇게 조작을 하면요. 네. 바로 전화를 나가요. 수익 정지. 그럼요. 수익 정지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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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정지 안 됐죠. 안 됐죠. 열린공감TV. 네. 예. 수익 정지는 탐사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수익 정지를 날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수익 정지 상태예요, 지금도. 거기는. 그 채널은. 아, 잠깐만. 무단 점유하고 있는 네. 자가 그리는 네. 그 시민 언론 탐사. 시민 언론 탐사. 시민 언론한테는 좀 뺐으면 좋겠어. 네.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호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이건 도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도망이죠. 도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출입금지가 됐는데 대통령이 풀어줘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호주에 그 호주 ABC라고 관영 그 매체가 있는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개망신이네. 한국 교민들이 시위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1870몇년 이후로 호주에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뭐 이런 죄수들이. 그런데 네, 영국의 죄수들이 그 유배지 같이 보내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원래 사실 캔버라로 가야 되는데 네. 캔버라의 저기 대사관이 있잖아요. 브리즈번이요? 브리즈번이라고 거기로 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김해공항으로 들어간 거지. 아~ 김포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이나 아~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야 정말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형식은 이종섭이가 우선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 그렇죠. 요청을 하고 이걸 법무부가 받아줘서 가는 형식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국 금지가 풀린 경우가 3%도 안 된대요. 제가 출국금지 당해봐서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X파일 갖고 출국이 걸리고 풀리는데 한 달 걸렸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2년째. 왜? 여기 재판 출리 재판, 출리 재판 때문에. 피고인 됐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참, 누군가의 명예훼손으로 출국금지를 2년째 당하고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재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이 막판 경선에 이제 막바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지난 주말에 민주당 서버가 터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야, 우리 저 지금 네. 개혁신당에 네. 갔다가 이낙엽 신당으로 간 괴로운 미래로 간 괴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네, 했던 김종민.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1,000원짜리 당원. 1,000원짜리 당원. 네. 지금처럼 1,000원 당원 문제를 가게 되면 100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억장의 법률을 한 필요가 있다. 천 원짜리 당원들의 그 대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 천 원짜리 당원들의 대반란이 요즘 어떻게 어떤 드리블로 바뀌었냐? 천 원의 행복으로. 만 원의 행복이 아니라. 네, 천 원의 행복으로 만 원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는 천 원짜리 당원 무시하지 마라.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하고 이제 권지웅이가 사실 지난 월요일에 떨어졌는데 와 정말 청년들의 응어리가 풀린 듯한 느낌을 받은 이유가 네.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기성 언론에 나가 가지고 기성 언론 입맛에 맞는 기성 언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나라의 썩은 자본의 젖줄을 대고 있는 아유, 언론. 그럼요. 이 언론의 그 거의 광대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알렸던 사람인데 맞아요. 황혼들은 그 인간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어디 뭐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고 상처 모욕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히 매체에 나오면은 네. 정치를 잘하는 걸로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그게 왜 그랬느냐. 예. 시스템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그 당내의 어떤 높은 사람, 현역 의원들의 경우는 중앙당과의 관심, 그다음에 지역당에서의 조직, 이 두 개만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그렇지. 확신. 예.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당원 단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권리 당원들이 직접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뭐 조중동이 별로 아이고 나가고 무슨 뭐 이랬던 이제 이것만 하던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당원들 아이디를 1,000원짜리 당원 우습게 얘기했다가 이번에 뭐 그냥 앗뜨거워낸 거죠.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요. 뭐 그 지역 위원장 곧 지역구 국회 의원이 그렇죠. 그냥 뭐 당원 행사라고 모이면 그 사람들이 다 다음 총선에서 후보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네. 그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개편하면서 수박 지역구에서 이렇게 엎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와, 거죠. 와, 그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으로서 그것도 뭐 재선 뭐 삼선하는 뭐 이 진짜 기라성 같은 이 주옥 같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냥 다 우수수 그냥 좀 낙엽처럼. 아, 저는 와. 양기대 씨가 이번에 네. 안 되는 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양기대 씨. 그 사람이 광명시장도 했었고요. 광명시장 했었죠. 양기대의 월드였어요. 네. 광명이 사실 양기대 월드였는데. 네. 양기대 월드. 하여튼 지역에서 거의 뭐 그 방귀 끼는 그런데 거기서 엎어졌다는 거는 엎어졌죠. 이번에 그 정말 김남이, 어렵게 예. 어렵게 완전히. 그 네. 저기 공천 받으신 분들도 네. 긴장할 거예요. 네. 다음에 내가 정치 엉망으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제가 봤을 때 고민 정도 경선했으면 없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사실은 만약에 고민정의 경선이 뭐 그 이후에 네. 박용진 이후에 있었다면은 안전을 보장 못하죠.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갔으면 고민정도 그냥 그냥 굿바이예요 바로. 사실은 와. 경쟁자가 없었고 네. 뭐 경쟁자가 있긴 있었지만 지명도가 네. 너무 그 고민정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고 네. 그래서 최고위원인데 네. 최고위원인데 이 최고위원 빨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빨이거든요. 그걸 네. 많이 좀 챙겨 김상진이라는 그 후보였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사진이 있었고 예, 근데 그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인 추미애 전 장관이 갔다? 네. 잡지. 네, 그렇죠. 네. 12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전략특구 청년특구로 지정을 했던 서울 서대문갑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결국 권지용, 김규현, 김동화 중에서 김동화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 저기 권지용이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서버가 아이고. 터졌잖아요. 네. 아니 서버가 터질 수도 있나요? 서버가 터진다는 건 내가 또 그 분야의 게임 업계 네. 서버가 서버가 터진다는 것은 보통은 한 서버에 접속 가능한 인원의 두 배, 세 배 접속을 해야 아~ 터지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이제 이 그 경선용 서버를 다섯 대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숫자가 뭐 난 거기 뭐 프리퍼시 이 부하 용량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거기 그냥 몇십만 명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그 이상 한 뭐 1-20만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한 방에 한 50만 이상이 덮친 거예요. 새벽까지도 예. 계속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 F5 전쟁이 벌어졌다. F5 새로 고침. 네. 아이유 콘서트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내선으로 제대로 일할 인물을 뽑기 위해서 심야 클릭 전쟁이 벌어졌다. 그간 방송과 네. SNS에서 내부 총질을 일삼았던 그랬던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권지용 네. 밤잠을 포기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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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권지용 네. 네. 많이들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 그 서대문 갑이 일개 네. 지역군데도 불구하고 네. 이 거의 대선 경선 같은 그 주말 분위기만 했을 때 키워드 검색을 보면 아마 그 김동아는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아니 김동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김동아 찍자 이런 분위기로 막 오르르 몰고 간 사람들 많았대. 그건 권지옥 찍지 말자. 뭐 그러니까 권지옥 떨어뜨리자 네. 이런 얘기죠. 김동아는 변호사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조상호 변호사가 네. 많이 그렇게 그 권지웅 군은 열심히 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민주당 디스하고 그랬는데 아 이거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뭐 그 민주당 내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경남국 당시 의원을 디스했던 한 8명. 앞장 권지웅 코인 탈적.
그러니까. 코인짜죠. 맞아, 맞아. 그 친구들도 다 그랬을 거야. 코인, 이렇게 아, 열심히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그 언론에 나오면은 네. 그 나중에 알아봐 주겠지. 그 나중에 그 공천 받는데 도움 되겠지. 요즘 코인이 대박이라는데. 네. 근데 이 바보들이지, 진짜. 네. 이게 그게 자기들 그냥 그야말로. 그 무덤을 판 거예요. 아니, 권지웅의 경우는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까지 했어요. 그러네. 비대위원이면 최고위원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만 하더라도 뭐 탄탄하게 열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왜 본인이 그분 지금 이렇게 이 기성민주 당원들, 열성 당원들에게 미움을 받는지를 제가 이야기해주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 높으신 당내 높으신 어른 한두 명에게 이쁨 받아서는 이제는 이제 안 돼요. 이제는 보스 중간 네. 보스의 또 뭐 아, 덕을 본다든지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죠.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네. 아니 그 이재명 덕으로 저 김동화가 됐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이 당심이 곧 민심이다. 네. 그거에 그렇게 반대되는 이제 컨셉을 잡아서는 네. 안 돼요. 자, 그 또 한 사실은 네. 그 저 사실은 그 권지웅이가 또 이제 예전에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민골뱅이라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민골뱅인가요? 아, 민달팽이. 아, 그렇죠. 달팽이겠지. 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아니, 왜 이렇게 점점 심해처럼 내가. 골뱅이 그림도 아니고. 자, 또 한 군데. 서울 강북갑에서 네.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 재선 의원이잖아. 강북을. 네, 맞아, 맞아. 예. 예. 특이한 자, 아무튼 박강원 전 원내대표인데 이번에 경선 패배 이후에 제게 큰 지지를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었지만은 하위 20%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기 페이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네. 결국 자기가 당원의 지지도 많이 받았고 뭐 전화도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 그 하위 20%라는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떨어졌더라고. 아, 수원청 네. 박강원 의원이 네.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준혁 교수가 네. 사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나는 김용민 목사님의 지분도 좀 있다고 봐. 히히히 스토리. 네. 그래서 현재까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에 들었다고 스스로 밝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용주 의원, 김한정, 박광훈, 박용진, 박영수, 송갑석, 서른, 유영찬, 홍영표. 이 중에서 김용주, 박영순, 서른,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했어요. 네. 참 애처롭습니다. 아니 그 흔히 말하는 정치 낭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박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나는 네. 그 중에서 제일 깨는 사람은 김용주 같아요. 아 그 얼마 전에 그 벽보를 봤는데 지난 총선 때는 일본의 파란색 바탕에다가 네. 사진을 딱 해놓고 하필이면 똑같은 사진을 이 디자이너는 아시겠지만 네. 완벽한 민주당 레이아웃이 똑같아. 그러니까 레이아웃과 폰트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그냥 옷만 바꾸겠고 색깔만 네. 바탕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뀌고 심지어 네. 번호만 바뀌고 카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카피도. 이거 보세요. 네. 아니 똑같은 사진 걸어놓은 거는 송갑석도 네. 2012년인가 2016년인가 아,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걸 달아놨어요. 이게 뭐야 대체 이게. 그러니까 좀 아, 의정활동 아니 뭐 민주당 수박짓을 하더라도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 이 지역구에서는. 근데 너무 무성의하잖아. 써먹은 걸 또 써먹은 걸. 그 이전에는 사실은 진짜 뭐 저기 그 친문 공천이라고 그래서 그 계보에 잘 줄만 서면은 내가 X86 형님들한테 줄 잘 서면 또 친문한테 줄 잘 서면 바로 공천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얄짤 없는 거야. 그 시대가 이번 이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가는 과도기였던 네. 거죠. 네. 네. 자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소나무당이라고 또 하나 창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에 비대연합 제안을 했다고 해요. 거절당했답니다. 정철승, 손혜원, 변희재, 최대집. 참 주옥 같습니다. 야, 이게 네. 무슨 적이? 김한매는 거기 심지어 본인이 네. 그렇게 비례 신청을, 나 비례 뭐 나간다 했는데, 이북컷. 아, 그래요? 이북컷. 아, 컷 됐어요? 아,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가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관계에 네. 떠들었잖아요. 방송에서만 했는데, 네. 거기에 그 저쪽 소나무당의 공식 보도 자료에 김한매 이름은 없어. 나는 내가 진짜 하겠다고 했는데 경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투표 입국컷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네. 개혁신당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도 아니고 네. 소나무당에 근데 거기 지금 조국신당도 뭐,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디스하고 욕했던 변희재 씨가 최근에 유탐사에 자주 출연을 해요. 강진구 씨한테 뭐 비례대표로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겠다고 자기 방송에서 떠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안을 뭐 지금 하고 있죠. 계속.
강진구는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못 이기는 척 나가는 거 아닐까? 뭐 본인은 이제 못 이기는 척 나가는 그림을 하겠지만 원래 강진구의 옵션에는 1번이 민주당의 꽃가마고, 그렇죠. 2번이 최소한 조국 혁신당의 네. 상위 승번이었죠. 두 번 때문에 다 안 됐잖아.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때문이야. 나가야 됐잖아. 소나무당이 갈지 이런지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된 거야. 복음성가 중에 네.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어요? 네. 네. 주님 앞길 가는 길에 기도하고 한 군데 재밌는 곳이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중성동을 경선해서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탈락시켰습니다. 둘이 붙었습니까? 네네. 나는 이혜훈이랑 하태경이 붙은지는 지난주에 알았는데 네. 그래도 하태가 참 지겠어야 했는데 자기 지역구까지 버리고 올라왔잖아요. 네. 아 하태가 네. 그렇게 무너지고 경선 불복한다는데 지금? 경선 불복한다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 지금. 탈당하려나? 피지 안지법으로 뭐 나가서 안 될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준석 당에 가려나? 카드 출마가 안 되는데 비례는 되나? 지역구는 안 돼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태경이 아 근데 경선까지 나왔으면 어려울 걸?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거야. 하태경이 이렇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3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아니,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이 남한에서 안 되면 네. 북한에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우리 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한다니까. 심지어 또 뭐 그렇게 이 북한에 초명이 다 찍었잖아요. 보안법에 걸려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사진도 본인이 올렸으니까 네. 같이.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무지성 지지라는 건데요. 네. 무지성은 지성이 없다라는 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지성의 반대가 예, 예. 무지성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건성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뇌를 빼고 다닌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예. 대표적 무지성 지지자들이 있는데 뭐 이분을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과거에 울산 동구시장의 한 아주머니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너무 박제가 됐어. 너무 안타까워. 박제가 됐어.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네. 물었더니만 우리 고향이잖아. 아니 실제로 제가 네. 2004년 총선 때 그 영남 지역도 나름대로 열린우리당이 바람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경남 내륙 지방을 취재하러 갔는데 막 네. 탄핵 잘못됐다. 한나라당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도 누구를 찍으시겠어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한나라당 찍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됐죠. 왜요? 물어봤더니 우리 당이잖아. 우리 당이잖아. 아니 열린우리당이 우리 당인데요? 한나라당이 우리 당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MB가 그렇게 뭐 경제도 망치고 무슨 뭐 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시절에 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씨 이명박! 막 욕했어요. 근데 그 대안은 결국 박근혜였지. 절대는 이쪽으로 오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 고성국 박사가 그런 말이죠. 예. MB를 막 씹어가지고 나 꼼수에도 나오겠다고 이 양반이 친당이었어. 야 이런 그 양반의 또 이 피해자가 아주 네. 중요한 사람이 있죠. 우리의 전 경남 도지사였던 김두관. 김두관. 그 형님이 진짜 고성국 때문에 김두관이 대선 나오면 틀림없이 된다 그랬거든. 바람 넣어서 제2의 노무현이 된다고. 맞아. 그 형이 그래서 경남 도지사를 그만뒀잖아.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까이다가 간신히 이제 우리 그 저 두관이 형 나라가 두차 써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간신하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가끔씩 요즘 이 깜빡이를 엄한데 키는 것 같아요. 좀 그 동네에서 하는 것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두관이 형.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90년대 초음 복집 사건. 아 이제 우리가 남이가. 네. 유명한 얘기가 있었고요. 김기춘이가 네. 초원 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그 부산 네. 시내 그런 기관장들 모아놓고 그럼요. YS 찍어야 된다. 네. 그걸 또 녹취를 해가지고 꿀 깠지. 깠지. 당시 통일국민당 네. 정주영 당에서. 정주영 회장 네. 당에서. 자 이제 무시성 지지가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은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가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낭교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페북에다가 직무와 상관없이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도덕적으로 옳은 인간성이 강요되어야 되느냐. 매일 밤 낭교를 즐기는 사람도 자기 일만 직무에 따라 잘하면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회가 건전한 사회랍니다. 그 무슨 사이트였지? 이름을 까먹었네. 소라넷. 그렇지. 소라넷의 고개 인류였네. 낭교 전문 사이트고. 결국 사과를 했다긴 해요. 사과를 했죠. 네. 하지만 이제 영혼 없는 사과. 그러니까. 영혼 없는. 네. 뭐 그거 말고도 뭐 한국 드라마가 개판인 이유는 뭐
MR부인 시대에 이게 뭐 이 시청자들의 수준이 멈춰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고. 제가 이 무지성 지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부산 수영구의 장해찬 지지율을 봤는데 무려 54.2%. 이야.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는 30.9%. 그게 뭐 저기 그 수영구라는 데가 사실 강남 같은 곳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수영강 건너가면 해운대예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로 10대에서 20대까지는 유 후보가 장 후보를 크게 앞서요. 아, 그래요? 그리고 40대는 유 후보가 51.8%, 장 후보가 29.2%로 더블 이상으로. 아, 예. 그러면 뭐예요? 예, 유 후보가 이게 문제는 이게 50대, 60대, 70대, 80대가 모조리 다 그냥. 네. 거기는 뭐 노인 인구가 많나? 희한하네. 아, 좀 이상하다. 도시가 늙었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선동에 되게 약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선동에 약한 게 아니고 생각을 못 바꾸는 게 아닐까? 난교 예찬 따위가 뭐 뭔 상관이야? 뭐 그런 거 아닐까 혹시? 아 근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해찬이가 잘못했는데 왜 자꾸 제 이름을 검명합니까? 아 지금 선거 때마다 네. 선거 때마다 김용민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같은 막말에 의문의 일패도 아니고 의문의 언제쯤 얘기를 자꾸 연패. 아마 내 생각에는 100년 후에도 계속 어떤 그 막말 논란이 나면 옛날 김용민이 그런 얘기 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지. 네. 내가 총선에 나가서 당선되면 돼. 아 맞아. 네. 당선 안 되고 그냥 네. 그 실패 사례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소환이 되는 거야 선거 때마다. 네.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 쪽 사람들이 이 진보 진영 사람들을 향해서 이쪽은 선동을 너무 잘하는 진영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선동을 누가 잘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동하면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독일 나치 전략의 괴멜스. 괴멜스. 이 사람이 선동의 전략 네 가지 원칙을 삼았는데 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근데 이거에 진짜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동이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분노를 자극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막 만들어서 떠들면 다 믿어. 뭐 술자리 네네. 청담동 술자리 네. 같은 거.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대중에게 결코 두 가지 이상의 적을 제시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적을 제시할 경우에는 분산된다 이거죠. 아, 하나만 조절하. 단 하나의 네. 적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가공하고 반복할 수 있는 자만이 여론을 휘잡을 수 있다.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주입시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계속 같은 방송 우려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적당히 우려 먹어야지. 거의 1년 반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난교를 어떻게 이겨? 나는 정말 내가 들었던 가장 쇼킹한 게 나는 난교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었나 보다. 자꾸 얘기가 노딱거리다니까. 네. 가장 강력한 선전 도구는 인물이다. 인물. 그렇지. 사람. 네. 사람. 메신저에다가 주목시키게 해야 된다. 이게 네. 이제 히틀러, 괴멜스 선동 전략, 사원칙이라고 합니다. 저 전략들하면 난교, 예찬, 인물까지 다 들어가는데.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네. 영상 저기 틱톡이라는 그 SNS에서 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대요. 오. 한 강사가 딱 나와서 갑자기 청중들 앞에서 담배를 딱 꺼냅니다. 네. 나이트를 탁 켜고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What? All you all think smoking kills? Let me tell you something. Do you know that the amount of people dying from diabetes are 3 times as many people dying from smoking? Yet if I pulled a Snicker bar, nobody would say anything. Do you know that the leading cause of lung cancer is not actually a cigarette? It's your DNA. You could smoke for years and nothing will ever happen to you. This whole war against smoking is just to restrict the farming of tobacco. I use these arguments, even though I just made them up, with a group of my friends, and the results, 5 of them believed what I said. 2 of them started smoking. Words, when said and articulated in the right way, can change someone's mind. They can alter someone's belief. You have the power to bring someone from the slums of life and make a successful person out of them, or destroy someone's happiness using only your words. A simple choice of word can make a difference between someone accepting or denying your message. You can have a very beautiful thing to say, but say it in the wrong words and it's gone. 야. 보셨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우리 김용민 PD님의 어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김두일 작가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김두일 작가나 김용민 PD의 사람, 모양새, 생김새, 됨됨이, 뭐 억양, 말투 주로 겉모습을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다 믿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나중에 김용민이 그랬대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믿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메신저화 됨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공감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네. 무서워요. 결국에는 신뢰를 먹고 사는 사업인데 네. 여기서 한번 무너지게 되면 대책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헛선심성 공약을 막 남발하고 다녀요. 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합니다.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에서 최대 298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뭐 어떻게 그렇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쭉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예. 투자 활성화를 위장한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막 난사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뻔뻔한 그 부자 감세를 얘기했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에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과 적금, 펀드와 주식 등 금융 상품 투자에 따른 이익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해 주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 부자 감세도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400만 개미 투자들한테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을 전세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 투자세? 벌었을 경우, 네. 돈을 벌었을 경우.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뭐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전체 투자자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누구나 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침투세 관련해서는 네. 진짜 아주 대표적인 기만적인 행동인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천만 원 이상 연간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이미 5천만 원을 내가 순수하게 주식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운영 시드가 무슨 1억 투자해갖고 5천만 원 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 전략이 뭐인 거죠. 거기다가 뭐 금융 투자 소득세 일명 금투세 해제를 한다든가 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이자 부담을 최대 150만 원까지 경감되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든가 이거는 결국 600만 표의 거대한 자영업자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전이 발견됐나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거짓말 뻥카다. 예, 뻥카. 이게 딱 선거 때까지만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없었던 일로 보급생활자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줘요. 보급생활자한테 세금 더 많이 걷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참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선심성 정책과 공약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게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죠. 뭐 그냥 뭐 여기 뭐 대구를 네. 확 바꿔버리겠다. 뭐 현지 네.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네.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 관관상거를 하더라도 네. 누가 나를 처벌하겠는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세수 펑크 금액이 약 60조 원이랍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국가 채무가 계속 올라가서 지난해 11월까지 1109조 원. 이걸 어떻게 메꾸겠다는 얘기도 없고 계속 뭘 해주겠다는 얘기만 남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구에 내려갔고 대구 신공학 사업 해가지고 LH를 입주시켰다. LH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해요. LH는 집재전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투자를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한 것만큼 나중에 빚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비탄감을 해주겠답니다. 누가? 대구시장. 홍준표가. 홍준표가? 네. 빚이 생겼는데 진짜. 빚이 생겼는데 빚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인간들. 아무 얘기나 막 던지면 아니면 말고식에 성심성 예. 땡큐 전략이라 하는데 선거 끝나고 예. 나면 결국은 다 이 모든 얘기는 예, 저 안드로메다로 예.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데
아니 5년짜리가 뭘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구호가 지금 먹히잖아요. 예. 3년이 넘을 길다. 예, 3년이 넘을 길다. 예. 이대로 진짜 3년 더 가면은 예.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짓골을 못 면해요. 자,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네. 다 같이 얘기합시다. 네. 대통령 임기 5년이 네. 뭐가 대단하다고 예. 너무 겁이 없다. 겁이 없다.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